자, 2020년 12월 29일에 우리 마지막으로 핫도그 뉴스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핫도그 뉴스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너무 업데이트 된 게 많은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싹 풀어보려고요. 네. 아니, 이거 핫도그 뉴스 이거 아니야? 아, 맞다 까먹었다. 이거 제 시그니처인데. 어. 안녕하십니까. 핫도그 뉴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캐참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우리 기동과 희연 그리고 수정의 동거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 것인가. 예, 예. 너무 궁금하다. 그 두 번째, 핫도그 시트콤 왜 안 하냐. 다시 했으면 좋겠다. 아, 안 한 지 오래됐다. 네. 그리고 뭐 술집을 연다는데 그건 언제 오프닝이 뭐 하는 거고. 그런 것도 있고, 정재열 뭐 한약 잘못 먹었냐, 왜 이렇게 살이 찐 거냐, 이런 얘기들 진짜 계속 팩풀이에요. 살쪘다는 얘기.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거, 멤버십 언제 다시 오픈하나요?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사실은 보시면 오지도 않고 있는 거 아니야? 저희는 열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 너무 원하셔서 일단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큰 카테고리는 기동, 희연, 수정 동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아~ 네. 뭐 어떻게 돼 있나요? 둘이 살고 있죠? 둘이 산다고요? 거짓말 치고 있네. 거짓말. 지금 부에서 나갔는데 뭔지. 아니, 아니. 자취방이 새로 이제 생겨가지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명분이 그거 아니었어? 자취방 구하기 전까지 같이 사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조만간 희연 집 집들이 하기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무조건 하기로 했어요. 무조건. 참고로 이번에 하려고 하다가 도망가가지고 실패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그래서 자료면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아 여자 찍었지? 누가 찍었지? 가방 주문 대신 도망가면 안 돼요. 아 진짜 안 도망가. 어? 안 도망가. 오케이 그러면 이거 짜증날 것 같은데. 네, 도망갔어요. 기동 씨가 목을 쪼르고 가자고 가자고 했는데 졸다고서? 갈게 갈게 그냥 뛰더라고 그냥 냅다 껴. 사실 집들이? 뭐 어쩔 수 없이 한번 해야 된다 생각해요. 한번 해야지. 하지만 아 이현의 조건은 울고다. 정재열만 안 오면 난 공개하겠다. 아니면 적어도 씻고 와. 진짜 제발 못 하여튼 현재는 기동 희연과 살고 있지 않고 수정님은 어디 갔어요? 수정은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황. 아 왜요? 그 카페가 여주에 있는데 그 여주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수정이가 이제 앞으로 안 나오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수정이 계속 나올 예정이고 우리 현서제이랑의 알콜트립도 같이 한번 준비하고 그리고 희연과의 또 한번 그 불꽃튀는 시중전도 한번 있을 예정이고. 아 근데 약간 실제로 보니까 완전 큰오빠랑 막내라고 생각해. 아 아니 잠시만요. 그리고 조만간 아주 대형 콘텐츠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돼 있는데 뭔데요? 뭐요? 그 거짓말 탐지기 특집을 한번 할 거예요. 거짓말 특집. 우와, 뭐냐면 다... 실제로 수사기관에 쓰이는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요. 우와, 그게 오차율이 2%. 실제 수사기관에서 쓰이는 진짜 그 내꽂고 그거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신발 쓰이는 거에 따라서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실제로 수사기관에 시사하시는 분 맞지? 아, 그 박사님이 연락이 와서 우리 컨텐츠를 도와줄 수 있다. 그게 실제로 무한도전에서 했던 똑같은 거예요. 대박이다. 그럼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가 그 기관에 가서 실제로 해요. 우와, 아 정의롭다. 너랑 너 남친구 데려갈 거고 다 해가지고 한번 우리 커플 브레이킹 컨텐츠거든요. 아, 오빠랑 하는데 저만 빼주세요. 무섭지? 아까 저만 빼주세요. 나 그거 할 생각하니까 진짜 좀 무섭더라고. 다. 뭐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뭐가 아니까 좋은 게 없어. 질문 한번 기깔난 걸로 우리 재승이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질문 저한테 검열 해당 검열 한번 받아주세요. 야 막 진짜 얼마나 쫄리는 게 무슨 일인데. 아니 한 번은 거쳐야 될 문제고. 한 번 빼주세요. 한 번 뭔데요? 한 번. 아 뭐랬어? 뭔데요? 자 그리고 그 예전에 얘기 나왔던 해외여행 가는 콘텐츠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알콜트립 콘텐츠 잘 되면 해외에 갈까? 우리 콘텐츠를 이제 해외로 좀 넓혀보자. 아 너무 좋아요. 요즘도 여행 콘텐츠가 너무 글로벌 핫도그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아 현수님 표정이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사이판인데 우리 현수는 가지가 못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백신을 현서는 백신도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네, 백신도 못 맞고 그래서 우리 현서 씨는 사무실에서 이제 브이로그 찍고 그러면 그 저기 YD만 되는 거죠? 그 뒤에 잠깐 YD랑 희연이랑 현서 그 사이 우울증 걸려 있겠다.
YG랑 희연하고 셀카 하루에 다섯 장 찍으면 변호사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아, 좋지. 그래서 일단 누가 본데?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역대급으로 해외를 한번 다 같이 가고. 와, 대박이다. 그럼 PD들도 한 다섯 명 가야 되고. PD들도 지금 치열해요. 경쟁. 여기 내가 가야 된다. 여기 내가 가야 된다. 이게 저희 또 핫도그식 운영 아시죠? 핫도그스타일로 가면은 사이판에 3박4일 간다. 150표 뽑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일정이 초단위로 있어요. 정말로 하루에 한 25개씩 찍어야. 그리고 이렇게 각자 빵 매일 찍어야 돼요. 다 찍어야 돼. 네. 일정 다 찍어야 돼. 저희 물가까지 찍어야 돼. 그렇죠. 비행기 한 번 놓쳐줘야 되고. 네. 뭔가는 남아야 되잖아. 사이판까지는 비행기 값을 해야만 돼. 음식도 한두 번 가져야 돼. 그래서 음식도 여행지. 음식도 들어가죠. 예약 다 돼 있어요. 밀게요? 어쩌고? 절벽에서 밀게요. 하여튼 콘텐츠를 많이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버전으로 시트콤도 한번 찍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진짜 재밌긴 하겠다. 저희가 시트콤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왜 못했죠? 몰라요? 왜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소재가 떨어졌어요. 소재. 아~ 맨날 술 처먹고 진상 부리고 집 나가고 이거 하다가 맞아. 우리끼리 할 것들이 이제 너무 떨어졌다. 근데 이제 새로운 멤버들도 들어오고 새로운 뭔가 케미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조만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크리에이터가 저희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누구야? 어, 그럼 무슨 일? 난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죠? 예. 나는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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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크리에이터는 바로 김희연이죠. 저희랑 계약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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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터 계약을 했습니다. 크리에이터 계약을 했구나. 조만간 이제 개인 채널로 오픈할 생각입니다. 아, 진짜? 아, 진짜로? 네. 그래서 희연은 제가 봤을 때 약간 패션 유튜버 쪽으로 한번 갈까. 네, 옷을 너무 잘 입으니까. 맞아. 좋은데? 옷을 진짜 잘 이름 있어요? 아, 심장이 박혀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런 쪽으로 안 가고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저 고민 중이에요. 패션이니까. 연희, 연희. 옷잘 입는 희연이. 연희의 옷장으로. 어, 맞아. 어, 귀엽다. 연희 옷잘 입는 연 어때요? 네. 나 그런 거 좋아. 어, 좋은데? 야, 그러니까. 야, 옷잘 입는 연. 옷잘 입는 연. 옷잘 입는 연. 근데 옷잘 입는 연. 패션 유튜버 옷. 아, 안녕하세요. 옷잘 입는 연이에요. 아, 근데 너무 좋은데? 네. 진짜 감동이야, 저게. 그래서 패션 유튜버 하고 있고. 그래서 아, 너무 좋다. 제 옷도 한번 나이코드 해봐라.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쵸. 그걸로 테스트를 좀 더 하다가 희연 쇼핑몰까지 열어줄 생각입니다. 아, 진짜?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나를 코디했어. 근데 합격이 안 돼. 그럼 옷 못 입는 연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쇼핑몰. 옷 잘 입고 싶은 연. 어, 옷 잘 입고, 옷 잘 입고 싶은 연. 옷 좋아하기만 하는 연. 옷에 돈 많이 쓰는 연. 연, 그렇지. 연이에요, 연. 연, 연. 연 아니야, 연. 연. 희연. 그리고 요즘은 이제 새로운 뉴 신인 크리에이터로 김현씨가 나오면 조회수 필살기. 어. 그런과 동시에 우리 회사는 시소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명이 잘 나오면 한 명이 못 나가는 건데 김현이 떡상하는과 동시에 우리 두 분이 거의 뭐 저수장 나오고 계세요. 어. 아, 매일 제이랑 심장 같은데요? 네. 근데 제이는 그나마 알아요. 어제 반대 1.7만 남았더라고요. 어제 Q&A 영상이 올라왔는데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영상을 보면. 너무 애매모호해. 뭐 지켜보면 돈이 얼마냐 하는데 하나도 뭐 속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 YD 형이랑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부자 할 거면 하고 김치와 퐁퐁이 할 거면 제대로 가야 돼요. 지금은 김치도 아니라고 그러고 퐁퐁이도 아니라고 그러고. 화가 왜 이렇게 났어? 욕심 많아서 욕심 차서 그래요, 이게. 무슨 욕심이야? 생일 때 오빠한테 그거 명품 끊으려고 지난주에 다 이렇게 된거야 지금. 그거 자기 그거 자기가 김치현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아, 이거 진짜 이게 나가잖아요? 이게 나가면 김치와 콩콩이라고 싫어. 안 돼! 아, 그래서 제가 어제 조회수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기획안 하나 작성했는데 YDC를 이제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좀 재판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럼 주저 대판. 주저가 맞는지 아닌지. 어, 좋은데? 예, 이거 우리가 파고 들어야지. 빨리 빨리. 주저 대표로서 제가 한번 또 신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김치 잘 맡아요. 네. 네. 그렇지, 부자지 아니지. 그럼 주저 대판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김치 재판도 한번 들어볼게요. 뭐 네. 전문가 여기? 네, 김치 재판. 네. 그래서 채널 이름을 김치와 퐁퐁. 이렇게 채널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김치와 퐁퐁남. 그리고 그 메일제이의 조회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메일제이는 괜찮던데요? 괜찮아요. 되게 좋아요. 그냥 어, 괜찮네. 메일제이는 괜찮아? 핫도그보다 나은데? 야, 씨, 왜 이렇게 잘 나와? 메일제이는 컨셉 확실하잖아요. 한눈과 설거지기어라. 아니, 더블데이트 한번 해요. 김치퐁퐁이랑 한남이랑 설거지. 와, 대박이네요. 고기에. 아, 근데 그런 거 한남이랑 김치가 만
만나고 풍풍끼리 만나 행복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밸런스를 맞으니까 재밌다.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LGA와 신분에 박혀서 이런 콘텐츠 하면 좋겠다 네, 라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면 좋겠어. 지금 말한 그런 이런 캐릭터 토대로 편서는 나는 그런 콘텐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몰카로 과연 나는 하루 동안 퐁퐁남을 쫄라서 얼마까지 뜯어낼 수 있을까? 진짜 실험카메라가 뒤로 쫓아가면서 실험카메라인가? 과연 그래서 아침 그 남들 그 이렇게 허머치 이거 하잖아. 하루 얼마인지 허머치 콘텐츠 한 거야. 그래서 아침에 오는 거 기름 딱 해갖고 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딱 해놓고 얼마까지 뜯어낼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이때 잘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너는 그러니까 안 이렇게 실험카메라 느낌으로 너 김치랑 퐁퐁을 자꾸 네가 부정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제팔 전까지도 인정 못하고요. 제팔이 제 김치로 나면 뜯어볼게요. 한번 뜯어봐 그럼 제대로. 많이 안 뜯어봐가지고 아좀 그렇지 마. 아 뜯는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명품 가방 뜯었잖아. 감사 선물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요즘 김희연 씨가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여자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할까? 저는 안 가고 싶어요. 대신에 군복만 줬으면 좋겠어. 사진 찍어야 되니까. 김희연의 이미지 떡상. 군대 망원년은 과연 군대에서 버틸 수 있을까? 김희연 씨는 군대를 버틸 수 있을까? 아직 경력. 아직 김치라도 마세요.